ادبیات نظام سلطه سخن از گزینه نظامی روی میز지난 주말 이란의 대규모 공습에 대해 이스라엘과 미국이 성공적인 방어작전이라고 평가하는 데 반해 이란은 성공적인 타격이었다고 자평합니다. 17일 이란 육군의 날을 맞아 열린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연설에서 시온주의 정권의 영광이 무너졌다며 사상 초유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의 성과를 치하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시작해 연례 행사로 진행되는 이란 육군의 날 퍼레이드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본토 공습 사흘 뒤에 열렸습니다. 원래 이 행사는 매년 테헤란 남부의 고속도로에서 열렸지만 올해는 혹시 모를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우려해 군부대에서 예년보다 작은 규모로 진행됐고 국영TV 생중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이시 대통령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주 사소한 공격이라도 감행한다면 광범위하고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신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의존은 다른 군대와 구별된다고 연설했습니다. 또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동지역 긴장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군은 이에 화답하듯 퍼레이드에서 탄도미사일과 자폭형 무인기를 포함해 여러 지상군 무기체계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아바빌, 아라시, 모하제르 등 여러 종의 자체 개발 자폭 드론들을 과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짧은 영상에서만 8종류의 각기 다른 드론이 포착됐죠. 또 대지풀 중거리 탄도미사일, 호람샤르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S-3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공개했습니다. 전날 이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는 이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대형 트럭에 미국 성조기를 격파하는 듯한 이미지를 붙여 무기들과 함께 행진시키면서 이란의 미사일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할 거란 메시지를 확실히 했죠. 그러나 이란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주변국에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인원을 철수시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7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 당국자의 말을 통해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대규모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리아에 체류 중인 혁명 수비대와 헤즈볼라의 고위급 및 중간급 장교들도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해에선 이란 공군과 해군이 자국 상선을 에스코트하는 등 해상 공격에도 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대리 세력인 레바논 헤즈볼라는 17일 이스라엘 북부 국경마을 아랍 알 아람시에를 향해 수십 대의 자폭 드론을 날려보내 18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부상자 가운데 14명이 군인이며 6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전날 레바논 서부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령관 2명 등 총 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의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엔 굉음을 내며 날아온 자폭 드론이 건물에 충돌하는 모습이 여럿 공개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곧바로 대갑하졌습니다.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 대원들의 커뮤니티 센터와 드론 발사대를 공격했고 레바논 북부의 헤즈볼라 요새도 공습했습니다. 서방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이 격화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경계하고 있는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7일 자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이보크 독일 외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후 이란 보복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내릴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